저기 잠깐만요. 이걸 마트 앞에서 줬다고요? 나를 전해주라고요? 네. 어떤 여자가요? 후드티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못 봤어요.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? 여기 골목 끝 갈색 때문 집에서 나오는 여자분한테 주라고. 저 앞에 있는 저 마트 맞죠? 네, 맞아요. 알겠어요. 집에 들어갔나? 태주야! 어디 갔다 와? 이상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. 내가 엄마예요. 이게 뭐야? 어떤 여자가 나한테 주라고 했대. 누가? 몰라. 지나가던 학생들이 주더라고. 마트에서 어떤 여자가 전해주라고 했다면서. 어떤 여자라고는 말 안 하고? 응.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하고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아. 아니, 이 대문에서 나오는 여자한테 주라고 했대. 지난번보다 더 지독한 스토커네. 너 아들 있어? 우리가 예전에 결혼했으면 다 큰 아들이 있었겠지. 그치. 네 팬이 오늘 결혼 기사 보고 화가 많이 났나 보다. 그리고 아주 질이 나쁜 팬이네. 유치한. 그러지 마. 경찰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. 필요하면 경호원 붙여줄게. 아니야, 됐어. 꽃 너무 예쁜 거 사왔다. 들어가자.